저조한 등록률을 기록하고 마감해야 했던 재외국민 선거 등록은 실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퀸즈 한인회는 오늘 KCS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회장 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매년 4월을 일본군 강제 위안부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인 샌디가 이번 주 일요일이나 다음 주 초 뉴욕 뉴저지일원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정책에 관련된 오바마 대통령의 비공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 12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선거 등록이 지난주 마감됐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히 저조한 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주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18대 대선 재외국민 등록자는 모두 22만 3,557명, 107개국 223만 명으로 추정되는 유권자의 약 10%에 해당되는 매우 저조한 등록률입니다. 지난 4.11 총선 때보다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두 배 조금 못 미치는 증가에 그쳤습니다. 4.11 총선 이후 미국을 방문한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선거 제도와 선거 참여의 상관관계는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회 접수와 이메일 등록 허용 전후의 등록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뉴욕 총 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제도 보완 후 6,061명이 신고 신청을 해 이전 72일 동안 등록한 유권자 4,931명을 불과 19일 만에 큰 폭으로 넘어섰습니다. 마감일에 임박해서 등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효율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투표 참여율 높이기가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다행히 뉴욕 지역의 경우 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가 위치한 맨하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높은 투표율은 기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뉴욕은 등록자의 37.89%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LA를 비롯한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유권자가 등록했지만 실제 투표율은 4위에 머물렀습니다. 우편 투표나 투표소 확대 없이는 투표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포 현황에 정확한 집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 공간의 동포 현황 조사가 주로 한인 단체가 파악한 명부와 주재국의 입출국 기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확한 집계가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등록이 끝나자 일각에서는 재외선거 무용론 운운하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투표소까지 갈 수 있는 한국의 상황과 심지어 자동차로 몇 시간씩 가서 투표해야 하는 국외 유권자들의 현실을 단순히 비용만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제 두 달이 채 안 남은 대통령 선거 전에 제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치러질 재외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24대 회장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한인회는 청빙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는 오늘 KCS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회장 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회장 후보 등록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5시까지며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본 그리고 3명의 추천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플러싱 KCS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제출도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퀸즈에 현지 거주하거나 사업에 종사하며 뉴욕주 운전면허 소지자 등 회장 후보 자격이 충족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회장님들을 청빙해서 진짜 교포사회의 모범이 되고 진짜 봉사와 희생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분을 우리는 찾겠습니다.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청빙위원회 후보자 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최종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20일 오후 7시 플러싱 KCS에서 이사들의 투표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회장 후보님들을 저희 그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정리를 잘 해서 정말로 좋은 분이 우리 퀸즈 한인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공정하게 또 우리 이사회에 제출해서 이사회에서 투표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장을 뽑을 계획입니다. 회장 선거는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관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 유재봉 퀸즈 한인 회장은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앞으로 매년 4월은 일본군 강제 위안부의 달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반성하는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욕 시의회가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댄 헬로란 뉴욕 시의원은 어제 뉴욕시가 매년 4월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안부의 달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조만간 이 법을 공식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피터 구 시의원이 법안 요청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위안부 기림길과 위안부 기림비 조성 법안 등과 맞물려 입법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7년 연방 하원의회의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전폭 지지하는 헬로란 의원은 이와 별도로 오는 2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 속 한인들 독도나 강제 위안부 문제만 나오면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교사회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는 백악관 온라인 청원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교사회는 한인사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11월 9일까지 2만 5천 명의 백악관 온라인 서명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지역은 물론 서부지역의 한인교사들과도 교류하며 전국적으로 교육계 종사 한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 교과서에 동의의 표기를 요청하며 시작됐던 백악관 서명 운동 때와 달리 이번에는 한인사회의 미지근한 반응으로 어제 오후 6시 현재 1216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이정혜 공동회장은 그간 동의 표기와 독도 지키기 운동에 한인사회가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일본은 갈수록 강경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한인들의 적극적인 청원운동 동참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는 백악관 온라인 청원운동은 백악관 온라인 민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접속해 등록하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나 다음 주 초 뉴욕 뉴저지 일원에 허리케인이 올 예정이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허리케인 샌디가 어떤 경로로 지나가느냐에 따라 영향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먼 바다로 이동할 경우 뉴저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 일원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우인 허리케인 샌디는 현재 시속 80마일 속도로 북상 중이지만 플로리다에 도착하면서 시속 70마일로 속도가 줄어든 후 미 동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일요일인 28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뉴욕과 뉴저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샌디는 많은 양의 비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미 동부 해안 인근 지역에 침수와 해안가 침식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뉴욕과 뉴저지의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들은 폭풍우 피해를 미리 대비해 샌디의 진행 방향을 주시하면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안전한 곳에 있기를 국립기상센터는 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비공개 인터뷰 내용이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로 꼽히는 오하이오주의 드모인 레지스터지가 비공개를 전제로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인터뷰를 어제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된 것은 이 신문의 편집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비공개 인터뷰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백악관에 인터뷰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2013년까지 포괄 이민개혁이 완수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은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허가를 받아 신문이 이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이슈를 포함해 오바마케어, 재정적자 등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만약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승리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공화당과 럼니 후보의 라틴계 유권자 배제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캠프의 핵심 선거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라틴계 유권자 공략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즈앤노블 63개 매장의 카드 결제 기계가 해킹을 당해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이 수사 중에 있으며 반즈앤노블 측은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최대 서적 유통업체인 반즈앤노블의 카드 결제 기계가 해킹을 당해 고객 카드 정보가 유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어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등 전국 9개 주의 반즈앤노블 63개 매장에서 고객의 크레딧카드와 데비카드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퀸즈 베이사이드 매장도 포함돼 한인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각 매장에서 임의로 카드 결제 기계를 한 대 정해 고객 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즈앤노블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전산망에 침입 흔적을 감지하고 연방수사국에 신고,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예방 차원에서 카드 핀넘버를 변경하고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이 있으면 확인해 즉시 은행에 연락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안전하다고 밝히며 인터넷 홈페이지, 누크 전자책, 누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 휴가철 뉴욕 뉴저지 일원 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같은 수치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라과디아 공항, 존 F. 케네디 공항, 뉴욕 공항의 이용객 숫자가 8월 한 달을 기준으로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3개 공항을 이용한 올 8월 달의 전체 승객은 약 1,081만 명, 이 중 국내선 승객이 687만 명, 국제선이 약 400만 명입니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항만청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인 8월에 공항 이용객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자 일각에서는 그동안 꽁꽁 얼었던 경기가 서서히 풀리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들 세 공항을 이용한 누적 승객은 약 7,444만 명이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4.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는 존 F. 케네디 공항은 2011년 8월부터 1년간 약 4,911만 명의 승객이 이용했으며 특히 대한항공은 42만 5,327명을 태워 전체 항공사 가운데 14번째로 많은 탑승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류 수송 역시 6만 2,488톤을 실어 나른 것으로 집계돼 외국 항공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이 유권자 안내서 한국어판 일부 내용에서 번역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주민 발의안 30에 대한 내용인데 발의안 30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4년 동안 인상될 판매세는 1달러당 0.25센트입니다.
실제 책자에는 판매세가 1달러당 25센트 오른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주 총무국은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국어 유권자 안내서를 회수하고 오류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근면함으로 치면 한국 사람들 빠지지 않는데요.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대만에서는 아직도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불편한 몸을 일으키는 40살 구호 씨. 6년 전 회사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허라이 아이고 제일 可惡的事情是 매일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 몸이 망가지고 만 겁니다. 대만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무려 2200시간.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20%,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보다는 30% 이상 더 오래 일합니다. 당연히 과로로 병을 얻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업무 과다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에만 50명이 이를 정도입니다. People are more recognized in the condition. So those who have a heart attack or have a stroke and he or she realize that working out might have caused the problem. 지나치게 긴 근무 시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대만 정부는 법정 근로 시간을 어기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로로 건강을 해친 근로자들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 근무를 당연시 여기던 분위기가 쉽게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의 검색 사이트 구글이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구글 맵에 영어로 독도를 치고 검색하면 독도의 지도와 함께 한국 주소와 한글이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달 19일부터는 독도의 지도가 표시될 뿐 한국 주소가 나타나지 않으며 섬 명칭도 영어로 리앙크루 암초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측은 해당 국가 이외의 도메인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플러싱 160 스트리트와 46 에비뉴가 만나는 곳에서 경찰과 범죄 용의자들 사이에 추격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안 60대 노인 2명이 부상당했으며 한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던 20대 흑인 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64세 한인 김모 씨가 지난 12일 플러싱의 상록 농장에서 80대 노인 김모 씨와 말다툼 끝에 욕설과 폭력을 휘둘러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당시의 폭행으로 척추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으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가해자 김 씨에게 65세 이상 노인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브루클린 연방검찰은 뉴욕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학생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특수교육장애 학생 7,900여 명에게 월 2회 이상 심리상담을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1인당 월 223달러씩을 청구했으나 이 중 70만 달러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 교육청은 자체 최소 200만 달러 이상의 변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간간이 구름이 끼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